숨겨진 명품들이 좀 있습니다. 로즈가 너무 신박한 것 같은데 무서워요? 우와! 자, 오늘은 레고 해볼 겁니다. 레고 중에 어떤 거를 조립 및 리뷰를 해볼 것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트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레고 배트맨 무비에 나왔던 70909 배트케이브 침입되겠습니다. 제 레고 창고에 오래 묵혀뒀던 녀석입니다. 2017년 2월에 레고 배트맨 무비가 개봉이 됐어요. 영화 배트맨 느낌은 아니에요. 레고 배트맨 무비라고 있어요. 저기 관객수 한 14만 명 든 거. 시리즈가 굉장히 많고 이거 말고도 조커의 로우라이더라든지 펭귄맨의 아티크롤러 그리고 리들러의 리들레이서 조커 놀이공원 같은 거 그것도 조립했었고 아캄 어사일럼도 조립을 했었고 조립을 못한 것들도 많아요. 레고 매니아들 사이에서 살짝 이슈가 됐었던 얼티밋 배트모빌이라든지 배트윙이라든지 이런 녀석들 아직 조립을 못했고 가장 구입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조커의 대저택 그건 아직도 못 샀어요. DC의 뭐 악당들도 많이 나오고 뭐 배트맨도 여러 가지를 모을 수가 있어서 미니피규어부터 해서 거의 전종을 사실은 모았었고 요 녀석은 제가 이제 한번 꺼내봅니다. 부품수는 1047개, 발매가는 149,900원입니다. 15만 원 가까이 되고 한 번씩 할인도 했었던 20% 정도씩 할인을 했었던 기억도 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펭귄맨에 탈 것도 있고 배트맨에 탈 것도 있고 멀리서 멋있게 보이는 배트케이브 건물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어떤 기믹들이 있는지도 좀 나와 있고요. 대형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꺼내왔는데 막상 보니까 부품 수가 1,000개가 조금 넘어요. 조립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최대한 빨리 조립을 해서 리뷰까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고 무비 1,2도 그랬고 배트맨 무비도 그랬고 어른들이 봐도 그렇게 유치하지 않고 미국적인 개그가 좀 많이 있어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십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레고 자체가 아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숨겨진 명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 녀석도 명품이길 바라면서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은 스티커가 한가득 나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시겠지만 설명서는 137페이지. 아유 뭐 밀레니엄 팔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뭐 새바래 피네요. 1번, 2번, 3, 4, 큰 벽 부품 빼고는 8봉지입니다. 자,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립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1시간 40분 정도. 생각보다 조립 난이도도 쉬웠고 쉽다고 해서 조립하는 손맛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재밌는 기믹들도 많아서 조립하면서 재미도 느꼈던 배트케이브 침입인데요. 구성은 피규어 7개와 탈 것 2개 그리고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펭귄맨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쇼다리로 되어 있죠. 굉장히 귀엽고 그의 부하들 펭귄이 두 마리가 되어 있는데 눈이 빨간색이에요. 나쁜 놈을 뜻하고 본인보다 더 큰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거를 또 끼워보니까 자립이 안 됩니다. 서지를 않아요. 균형을 와 균형을 이렇게 맞추니까 되네요. 어떻게든 약간 무게중심을 맞춰보면 잘 서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안 섭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브루스 웨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미네트에 굉장히 귀엽죠. 투페이스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바꿔 껴주면 윙크하는 브루스 웨인도 볼 수가 있고 브루스 웨인이 변신하면 나오는 배트맨. 요거는 이제 배트맨 무비 시리즈에서 제품마다 하나씩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배트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트는 제 맘대로 채웠던 거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눈도 한쪽 눈이 이렇게 약간 찡그린 듯한 눈을 하고 있잖아요. 표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벗은 마스크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뒤집어주면 입을 앙다물고 있는 느낌 배트맨으로 또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알프레도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루즈가 너무 신박한 것 같은데 반짝반짝한 머리를 자랑하는 알프레도 피규어까지 들어있고요. 그 외에 수트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본부에 지금 일단 제가 붙여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수트가 하나 있고 잠수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글러브를 끼고 있는 복서 느낌의 피규어가 3마리가 더 들어있습니다. 탈 것은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에는 좀 멋있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고 열리는 기믹이 있기는 하지만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무기들이 달려있고 미사일이 두 개가 발사가 되고요. 이 녀석을 살짝 눌러주면 튀어나갑니다. 무서워요? 우와!
우와, 렌즈 맞출 뻔했습니다. 양궁 10점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녀석들도 당연히 발사가 다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치우니? 네, 내가 치워야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보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요 오리 덕앤커버라고 써 있고요. 요거는 펭귄맨이 탈 수가 있는 거죠. 무기가 하나, 둘, 세 개씩 양쪽에서 여섯 개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뭐 돌아간다. 여기 앞에 조종관도 있다. 앞에 헤드라이트까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본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본부가 생각보다 가지고 노는 용도 느낌 하나씩 보여드리면 가운데에 전광판이 있고요. 이 전광판을 보시면은 아래쪽은 보트, 가운데는 펭귄맨에 대한 정보, 그 위에는 배트맨의 플레이리스트가 보이고 왼쪽도 고담시의 지도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아래쪽에는 프레즐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배트맨 박쥐 모양을 형상화하고 여기도 배트맨 마크가 스티커가 아닌 프린트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박쥐 날개 자체도 이렇게 많이 접어지고 움직여지고 이런 계단들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이쪽에 보시면 우리 알프레도 형님께서 돌아갑니다. 이게 다 이렇게 360도 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승강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트맨이 여기 내렸다. 그래서 탁 여기에 올라가주면 이런 식으로 징땅 해가지고 배트맨이 어떤 일은 없습니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내에도 뭐 이런 부분들 다 움직이고 스티커긴 하지만 중앙 컨트롤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 여기에 보시면 이머전시 셧다운까지 비상 버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돌려서 배트랑 이런 부분들을 뒤로 뒤집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왼쪽은 두 칸, 오른쪽은 한 칸인데 왼쪽부터 보여드리자면 일단 수트들을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이게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곱 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오리발을 특별히 이렇게 양쪽으로 끼울 수 있는 부품을 넣어줘서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빈 부분은 배트맨 무비 피규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꽉 채울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가 이제 감옥이에요. 펭귄 같은 애들 넣어서 가둬두는 겁니다. 이렇게 가둬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레버들이 보이잖아요. 얘도 뭔가 움직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레고사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쓰는 그런 기믹입니다. 요 녀석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할 수도 있는, 앞에서 봤을 때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돌렸을 때 딱 요 녀석, 이 노란색 부분이 딱 올라가면서 얘를 쳐주는 겁니다. 요거는 전통이에요. 레고가 예전부터 시티든 커브 시리즈든 이렇게 탈출하는 기믹들을 많이 사용할 때는 요런 식으로. 뒤에는 사실 뭐 보실 거 없어요. 뒤에는 지지대로 여기 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놓은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고. 마지막 오른쪽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오른쪽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배트맨으로 수트 이제 갈아입는 변신 장면이에요. 우리의 부자 형님 브루스 웨인이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의 원래 그냥 연미복을 입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이제 돌리게 됩니다. 똑같죠? 이런 레버를 빰빰빰 돌려주면 하! 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트를 바꾸면 뭐 다른 옷으로도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깨알 재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트케이브 브레이크인을 보여드려봤습니다. 15만 원대 가격에 피규어는 7개 정도가 들었고 펭귄 피규어까지 하면 뭐 9개가 들었는데 그 외에도 중간에 깨알 요소들 그런 기믹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시용보다는 가지고 노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배트맨 무비 라인을 100% 모으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90% 한 80, 90% 모아온 사람으로서 레고를 좋아하는데 히어로 영화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뭔가 피가 붙지 않은 레고 배트맨 무비 시리즈를 모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제품들 가지고 또 찾아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